가시네요. 마라님이 부지런한 데다 손도 크구먼. 어휴. 두 사람만 먹을 건데 뭘 이렇게 많이 무쳤디야. 잔치하시는 거 아니었어요? 처음에 두고두고 먹을 거구먼. 쌉싸하고 또 뭐 젓갈 냄새가 좀 나고 그런데 근데 쉽진 않아지요. 아, 쉽진 않아요. 그렇게 많이. 이게 짜보면 뿌리에 간이 안 배잖아. 아, 그렇지. 뿌리에 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짜봐야만은 간이 배. 그 간이 배면 또 덜 짰겠네 그래. 간이 배면 덜 짰. 그렇지. 맞아. 그러겠네. 그래 요놈은 뭐 한동안 이제 반찬은 또 이제 보죠. 늦은 저녁을 먹는 부부. 도시에서보다 일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밥상은 소박해졌디야. 힘이 안 걸리지. 그 뭐 시집 때 우리 아시고 뭐 그러라고 이제 따로서 초석했잖을까. 여기 와서는 완전히 우리는 이제 뭐 이거 평상시에는 이렇게 건보 우리가 이제 그 와서 심어서 키워갖고 이제 먹고 거기다 이제 손님 들어오면 이제 고기 뭐 사온다든가 사서 먹고 그 위에는 뭐 전부 채식 제사거지 우리가. 그래서 그런지 뭐 변비 그런 것도 자기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, 이게. 전에 막 있으면 이것도 건지럽고 여기도 건지럽고 막 이랬거든요. 막 건지러움을 못 참아가지고 피부가 안 좋아 그랬는데 지금 자연 음식을 이런 걸 먹으니까 그런지 그 증세가 없으니까 또 내 몸이 좋아지니까 또 그런 걸 또 이런 걸 더 찾게 되더라고 내가. KBS